생기는 가져왔어요. 자, 인생 이제 시험이 끝났고 한 주가 흘렀죠. 이게 왜 다 주어 왜 그래?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오늘 일단 선생님이랑 첫 번째로는 뭘 할 거냐면 개인 상담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져오라고 한 거고, 저번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저걸 막 현재를 펼쳐놓고 네가 이걸 왜 표현했니 이런 걸 찾자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자기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잘 안 해요. 아, 못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그냥 시험 끝나고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건 뭐 다른 시험을 보기 위해서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내가 그 다음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걸 이용했다라는 건 괜찮은데, 이건 수학만 그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험이 끝났을 때는 이제 고등학교 시험 처음 본 거잖아. 어땠어? 선생님이 얘기한 거를 조금 이해를 했어? 내가 그동안 죽도록 얘기했었던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조금 알았을 것 같아. 조금 한 반 정도만 알아도 홍보하는 거야. 많이 멀었어. 끝난 거 아니야. 아, 근데 내가 고등학교 처음 봤으니까 난 이제 어떤 건지 알았어 라고 해도 이게 알아도 좀 힘든 부분이 많거든. 그래서 이제 그 분석을 좀 하셔야 돼요. 분석은 두 가지가 있지. 부위에 대한 분석. 부위에 대한 분석은 뭐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왔다. 근데 그 결과가 이렇다. 뭐 나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경우가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좀 바꾸거나 수정을 해야 되거나 조금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은 이상은 발전이 없어요. 대부분 고등학교 1학년 때 제일 많이 겪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 잘 본 사람도 있긴 한데 대부분 본인 생각에는 아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대해서 많이 받을 거예요. 거기서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제는 느꼈으니까 좀 더 잘 맞춰줄 수 있어. 내 얘기가 여기서 침체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벌써 몇 명 나는 발견했어. 이번에도 있고요. 어머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열어봤어요. 그럼 얘가 엄마는 그게 걱정인 거야. 키워 못 먹을 때 걱정인데 약간 너무 다운되어 있는 거야. 수학시험을 망치고 와서. 뭐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긴 하겠지.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겨요. 대신 나한테 몇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겪는다 그러니까 겪어보면 알아요. 그럼 내가 뭐라고 했어? 기억나? 내가 선생님이 한 몇 번, 열 번은 이겼 거 같아. 뭐라고 했어? 이걸 잘 이겨내면 그다음부터 괜찮아. 대부분 이걸 못 이겨내요. 잘. 뭐 멘탈이 강하냐 약하냐의 차이도 있긴 하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기한테 되게 자신감,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은 자기 되게 자신감이 없거든. 진짜요. 여자들은 좀 객관적이라서 안 그런 사람도 많은데 남자들은 씻고 나와서 자기 거울 딱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어딘가서 내가 어떻게 못생겼어라는 말을 들으면 스케치가 아닌 경우가 생겨. 그때부터 막 자기 얼굴에 대한 평가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되게 상처를 받는단 말이야. 똑같아. 얘도 그리고 여기서 다른 중학교 때 막 날다 긴다 하는 애들이 어느 정도는 나 공부한다는 애들이 왔단 말이야. 근데 막상 시험을 보고서 결과를 딱 펴놨더니 야, 이거밖에 안 돼? 라는 생각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건 선생님께 되게 나쁜 생각이에요. 자책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너 왜 이거밖에 안 돼? 너 원래 그거밖에 안 됐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방법적인 게 잘못된 거예요. 생각부터가 잘못된 거야. 난 잘해. 뭐 이 정도면 돼. 라는 게 자기 머리 자기 되게 자유하게 했을 거예요. 이 정도만 방심한 방법은 아마 잘못 걸어. 그러니까 티는 안 됐을 거야. 누가 엄마한테든 선생님한테든. 저 잘해요. 라는 티는 절대 안 됐을 건데, 내가 보기엔 느껴졌었어. 아, 그래도 나는 이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 가서 나는 시험 잘 보고 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갔을 거란 말이죠. 근데 막상 특검을 열어보니까 자존심에 스케치가 엄청 났을 거예요.
티는 절대 못 내지 밖에다가. 멘탈이 나갔다고 얘기는 하긴 하겠지만 속으로는 지금 엄청 아플 거거든. 왜냐면 이상하다. 내가 이런 건 아닌데. 내가 그래서 재보면 잘하는데 제가 잘하거든. 분명히 있거든. 없다는 사람이 아니지.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이건 무조건 있어요.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생각에는 분명히 본인들 마음속에 잘 잡혔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냥 자기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이 정도야. 근데 이건 나도 별로야. 이것도 별로야. 둘 다 별로야. 무슨 얘기예요? 너무 자존심 높았다가 떨어지는 것도 별로고 내가 너무 나를 저평가하는 게 별로예요. 그건 아니고. 지금은 니네가 너희 자체들을 평가하는 시간대 절대 아니야. 시험이 딱 하나 본 거야. 여기에 갔지 왜 수학 시험 한 번밖에 안 봤어. 근데 이 잣대로 내가 수학을 잘하는지 못하는 일을 평가하고 그래 나는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난 잘 못 갈 거야 나는 수학을 못해 라고 생각하는 자체는 엄청나게 안 좋은 생각이야. 너무 높게 잡았다가 떨어지는 것도 무서운 거고 너무 밑에 있다가 올라가지 못하는 것도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야. 그 선생님 원하는 건 뭐냐? 하지만 평가를 왜 해? 그냥 시험이 어려웠으면 내가 이 어려운 시험에서 어느 정도의 실력을 발휘했을까라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몇 줄에 있고 내가 제보다 잘 이거는 못했구나 이거 뭐 그거 나중에 의지가 생길 수 있지. 내가 저거 다 하면 잘할 거야. 그건 괜찮다고. 요새 애들도 의지가 없어. 왜 제보다 못해? 나는 안 해. 안 해. 이 마음을 버려야 돼. 이런 생각을 아예 교차를 하지 말라고. 그게 또 본인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대부분 다 그래. 내가 한, 그 몇 년, 1학년들을 봤는데, 다 그래. 그리고 이제 2학년 때 그 애들 만나잖아? 내가 가르치지 않았던 애들도 만나잖아? 그 걔는 이미 자존심 바닥에 나 있는 애들이야. 잘하는 애들. 열심히 공부는 해, 심지어. 근데 시험 가면 마음이 와. 이유가 그거야. 자기를 너무 낮게 볼까 봐. 아, 그래. 난 또 안 돼. 시험 보면서 그런 생각 하는 애가 안 풀리잖아? 역시. 이번 시험 가. 하나 안 풀리는 것도 보기 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 자, 일단 선생님이 아마 개별적으로도 그 얘기를 할 거거든요. 뭐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점수나 다를 수도 있고 성향마다 다를 수도 있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분석하자는 얘기는 씨, 이거 왜 틀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건 네가 맞을 수 있었다는 얘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분석하자는 건 시간이 부족했나? 아는 문제에 대해서 없었지? 속도가 왜 안 났지? 실수를 왜 했지? 이거를 막 상처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그럼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다음 시험에는 어느 정도를 준비해야 내가 기반을 볼 수 있지? 우리 학교 시험 답이 어떻게 나올지 그건 내가 준비할게. 그건 내가 할 테니까. 그 전에 준비들은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동대문고가 없죠. 동대문고 예를 들까요? 동대문고 작년 시험 중 우리 풀어봤죠?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았거든요. 그때 평균이 34점대였었어요. 그리고 1대국 컷이 80점대였다고. 근데 이번 동대도 시험이 꽤 어려웠어요. 작년만큼은 아니야. 없으니까 얘기하는데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꽤 어려웠고 뭐가 힘들었냐면 계산을 하다 보니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또 평균이 작점대라고. 선생님 보기에는 작년만큼은 아니에요. 근데 몇 장 안 가야 되는 게 많아요. 선생님 가르치는 우리 반에는 이 반, 저쪽 반에도 있는데 몇 장 안 되는지 느낌 어떻게 가요? 선생님 보기에 어? 근데 얘가 이 정도 풀었으면 시험을 내가 받았거든. 근데 니네들 나한테 시험 줘. 시험을 받거든. 이 정도면 이게 그냥 이만큼 볼 건데 라고 하는데도 점수가 50점, 60점대가 나오니까 이런거 보고 마음대로 하는 거야. 아니, 잘하면 이 사람이 이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럴 존재예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일. 그, 내가 얘기하자. 같이 망하잖아. 그럼 그 다음 누가 얘기하자. 멘토를 빨리 극복하는 게 있어요. 실력? 아니요. 얼마만큼 다시 극복하고 일어났느냐예요. 그 차이가. 거짓말 아니고 진짜 딱 그 차이. 내가
근데 이걸 1학년 때못 이겨내면 2학년 가서 양도 많고 막 표고도 많고 질도 높아지고 계산까지 어려워지는 그 2학년 선수체에서 더 때려 맞아요. 그럼 며칠이 없으니까 더 아프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럼 일어나지 않지. 그냥 막 시커멓게 때려놔야지. 그냥 포기하자. 기뻐. 되게 많아요. 반대로 생각해볼까? 선생님이 1학년 말쯤이나 2학년 초에 수학을 포기하는 애들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반대로 보면 난 수학을 포기하잖아. 내가 어설프게 이길 뿐인데 선생님이 일어나서 해봐. 그럼 내 주위에 있는 애들이 포기하면 난 가만히 있을 줄 몰라. 생각보다 그게 많아. 버티라고 해야 돼. 또 하던 대로 한번 버텨. 네 주위에는 네 포기할 거야. 근데 요새 애들은 진짜 다르다. 좀더 어려운 얘기 해볼까? 왜 요새 재학생들이 미친듯이 반수를 해요? 심지어 선생님이 이번에 작년에 가출한 고3 중에 대부분 이상, 반 이상이 지금 반수를 준다고 했거든요.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 서울대 스카이를 가려면 성대 붙은 여자야. 학교 갔어요, 일단. 등록을 했거든? 하루 오라고. 선생님, 너 반수하면 돼. 왜? 성적 괜찮아? 선생님이 얘기하죠. 그래, 이거는. 근데 왜 그들이 반수를 해? 왜그 같아? 오, 현역들이 별로니까. 현역들이 너무 별로. 옛날에는, 선생님 고3을 하고 있을 때, 한 6월 정도 되면, 6월이나 9월 정도 되면, 재수생들이랑 같이 모의고 설문까지 같이 안 봐요. 6월이나 9월 되면 재수생들이랑 같이 모의고사를 봐서, 등급이 0.3 정도 떨어진다고 내가 얘기하거든요. 진짜. 근데 그때도 버티는 애들이 잘 버텼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9월 되면 현직에 있다고 해서 현수생, 그러니까 고3들이 와르르 묻는 거예요. 1등급이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재수생이 딱 치고 들어오면 그냥 결국 바로 물러나요. 내 나와. 옛날에 싸웠거든요, 이렇게. 지금 내 나와. 다 뺏겨요. 몇명 뺏겨요. 그만큼 갈수록 아이들이 위주해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버티면. 때리면. 내가 버티면. 재수생들이 얼마나 바빠지고 있어. 선생님, 저 뭐야? 바보더라, 이게. 모여서 봤는데 그냥 공부 조금만 하고 봤는데 그냥 내 등급이 옛날보다 더 높아. 나부터 반신할 것 같아. 항상 얘기하는 재수는 누가 하는 건지 알아요? 스카이 가야 되는데. 성경대 가야 되는데 막그 밑에 가는데 싫어하는 애들이 재수하는 거야. 막 서울에 있는 대학 가까이 붙으면 재수를 할까?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 결국엔 잘 버티고 잘 이겨내고 멘탈이 강해지는 연습을 해야 나중에 내가 이겨요. 그 선생님이 시험 보기 전에 내가 얘기했지. 내 여기서 거의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거라고 예상한다고. 미안하지만 거의 틀리지 않았어요. 몇 명 빼면. 더는 왜 들어가겠어. 내가 좀 놀라긴 몇 명이 있긴 한데. 잘못 놀라진 않았어요. 못 봐서 놀란 거야. 그래도 몇 명이 있긴 한데. 그거 빼고는 거의 한 그래, 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어. 라고 하고 있었어요. 진짜. 내가 선생님이 전화해서 내가 그렇게 놀라진 않았을 거야. 틀리지 않았어. 내가 뭐. 이랬대. 어? 미친 거야. 이런 애들 몇명 있어요? 몇 명이 걔네 배우는 아니에요. 그건 모를 것 같은 선생님이 실력 아니야. 멘탈을 못 아, 얘는 아직 요 멘탈은 힘들어요. 시험에 몇개 나오면 그렇게. 그래서 한 처음에 딱한 명이랑 통화하고서 얘네 시험이 어렵다라고 하면 그냥 딱 잡을 거야. 아, 얘는 이 정도 맞겠다. 보이더라고. 멘탈도 연습하면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얘들아 고등학교 때 입에서 못 키우면 대학감이 흔히 끝나요? 내가 요새 대학에 가끔 선생님 예전에 이제 가기도 하고 이제 제자들 박사들과 얘기하는 많이 코로나 때 한동안 못 봤는데 그때 가보면 요새 대학생은 선생님 때 대학생이 같더라. 나는 1학년 때 공부가 안 돼. 너무 좋은 것 같아. 일단 난 이제 거짓말이니까 이건 좋아하고. 시험 기간 설마. 장난 아닌데. 진짜. 뭐 이걸 보고 뭐 우리 앞장으로 계속 뭐 욕하는 아무튼 나 진짜 그랬어. 그때도 심지어 이 형들이 술 사줬어. 야 시험 기간에는 노는 거야. 얼마나 좋아 빨리 끝나고 막 이러더라.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 1학년 진짜 열심히 해. 내가 그래서 가끔 그 제자들한테 대학교가 좋지 않냐 너무 좋지 않냐 많이 물어봤어. 근데 너무
가지 않는 줄것 같아. 이런 애들 되게 진짜 여기 열심히. 대학 간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쫑나는 거 아니야. 그 다음 세상이 좀 더 넓은 데서 좀 더 많은 애들이 경기 끌고 시작되는 거야. 근데 거기서 멘탈이 안 튀는 여기서 멘탈이 여기서 하고 있는 대학 졸업한 게 힘든 끝이야? 졸업도 힘들고, 취직은 더 힘들고, 그때 가면 또 그 위에 올라간 데 토너먼트야. 싸워서 위로 올라갔는데 또 와서 또 싸우고 막. 안 믿고 이거. 뭐, 그렇지 않은 진짜 지원들 많아. 다른 직종도 많고. 그것도 있는데, 그래도 어차피 사회생활 하게 되면 멘탈적인 부분은 힘들어. 지금 내가 공부랑 멘탈 싸움을 하는 거잖아. 이거는 니네만 잘하면 되거든. 그냥 너 공부 있어. 내가 보였잖아. 얘네만 하면 나와야 되는 자신과의 싸움이야. 사회에 나가거나 이러면, 아니야. 이 일은 안 힘들어, 얘들아. 사람이 그래. 사람이라는 게 되게 힘들어. 그런 걸 거치려면, 그거 왜 되게, 어른들이 되게 근식하게 하는 말 있잖아. 공부가 제일 쉬운 거 알아. 이게 진짜, 니네 지금 못 느끼겠는데, 나중에 가면, 그래, 차라리 그냥. 이런 공부는 내가 되게 잘하면 되는 거야. 사회생활은 그렇지 않다. 근데 그 연습을 지금부터 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약하니까 나중에 막 유세 그런 데에 하다가 여기서 내가 치대요. 이런 게 되게 많잖아. 근데 그것도 그들만의 방법이니까 뭐라고 하진 않는데, 선생님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고자 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하려면 내가 하기 싫은 걸 해야 돼. 선생님이 난 그랬어. 나는 내가 제일 한 얘기는 난 수학과를 나왔는데 수학과를 가면 다른 공부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수학과만 가는 거야. 한 수학과 딱 싸. 수학과만 자기가 영어 공부 안 해도 되겠다. 영어 공부 진짜 싫어. 대학과를 영어 공부한 거야. 내가 얘기를 딱 갔는데 책을 다 갖고 서울에. 근데 그 책은 그 얘기만 좀 안 팔고 학교 버전은 못 팔아. 다섯 번을 하는데 세 번이 먼저 가요. 그 호강합이란 장난 아니죠. 야, 내가 수학 공부하는데 영어 공부 똘나대. 진짜 미친 영어 공부 다 싫어. 너무 싫었어. 심지어 영어는 영어 사전이 영어 수학생이 따로 있어. 영어 수학 영어가 그냥 갖고 있는 영어 그 사전이 너무 커. 그때 우리 때는 사전을 봤습니다. 지금 이래 영어 그걸 보긴 했나? 인터넷에서 다 나오긴 했나? 어쩔 수 없어. 간단하게 내가 새벽에 많이 먹고 싶으면 이러한 말을 해야 돼. 아니면 포기하는 거 아니야. 두 개지만 더요. 답이 두 개밖에 없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면 하기 싫은 걸 해. 잘 이겨내보자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기말로 가는데 오늘이 5월 8일 어버이날이야. 하나 힘을 받아들이고 왔어. 뭐, 하고 왔어. 월 8일인데, 그냥, 요번 주부터 하고 그냥 나는 내신 대비 더 가야 돼. 아마, 지금 가는 게 구매식일 텐데, 이거 우리가 아까 생각하니까 강하게 썼더라고요. 안 쓴 사람이 있는데, 일단 지금은 요걸 잠깐 쓸 거고요. 개인 상담을 할 거고, 잠깐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5월달 마지막 전까지는 똑같이 또 이제 문제집을 바꿔가면서 문제 풀 거예요. 저번에 했던 것처럼. 뭐, 내신 대비할 때 좋은 사람들은 아마 이제 선생님이 어떤 문제집 풀린지 보시고 하면 되는데,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상담을 좀 해보고 하니까. 근데 저 그냥 기본 문제 풀면 너무 지겨워요. 물론 있어요. 느껴서 문제 풀 때, 아, 또 풀어요. 네, 다음. 실수 안 하시면 안 풀어요. 그런 문제를 실수 안 할 자신이 있어. 난 다지게 시키는 거야. 얘가 얘가 못 풀 것 같아. 내가 그걸 주는 게 아니야. 그런 거를 많이 풀어야 기본 문제를 빨리 풀고 넘어갈 수 있는 거야. 다지게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나는 괜찮다라고 하면 어려운 문제랑 최선 풀어. 그 선택을 맡길게. 그리고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 위주로 풀고 싶으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셔도 돼요. 이건 개인차를 줄 테니까. 그래서 일단은 4월 지금 두 째 넷째 정도까지는 나가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그냥 국수로 넘어가요. 왜냐하면 조금 양이 달라요. 기말은 이게 기본식 그 다음에 뒤에 뭐 직선이라는 그러니까 적응면 그래도 교육 같은 거 거의 걱정이긴 한데
선생님이 그렇다고 개념서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 문제집 풀리면서 중간중간에 질문 받을 때마다 그냥 다 거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직방이보다 원방이보다 다 집어넣어서 필요한 것을 다 정리할 거니까 만약에 그래도 나는 아예 다 까먹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너무 그냥 항상 얘기해요. 잘 얘기를 안 해. 그랬다가 항상 무슨 얘기 때 터지는데 그러지 말라고 분명히 그렇게 할 거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없어요. 이게 지금부터 딱 생각하면 한달 반밖에 안 남은 거야. 기말 7주? 6주, 7주만 남은 거예요, 기말까지. 근데 우리는 중간 때까지 상당히 긴 시간을 잡아온 거야. 왜냐면 방학이니까. 지금 형 놀라지 않아요. 시험 끝났으니까 좀 여유 있게. 아니, 그 시간이 생각보다 아니야. 그냥 바로 이어가야 돼. 그렇다고 내가 빡세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이 교정 하고 바로 기출 넘어가거나 안 되면 책상으로 바로 넘어가야 돼. 기말이 생각보다 더 중요해요. 선생님 생각은 그래요. 중간은 처음이 처음이니까 되는데, 다들 정신없고 처음이니까 경험 못 쌓고 하지만, 기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정신세가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냥 속 싸워야 돼. 내가 배웠다고 방심할 때가 아니고, 내가 못 봤다고 떨어질 때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기말이 또 망합니다. 아니면 기말에서 망합니다. 그럼 진짜 이거가 힘들어. 생각보다 데미지가 커. 현대밥 풀어갈까 겨우면 현대밥 못 풀면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내집 키워야 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갈 거니까 그 다음에 학교별로 18번째가 들어가면 돼요. 기말 이해 듣고 땡겨 들어갑니다. 다른 학교 그래서 아마 집합까지만 들어가는 데가 있고요. 집합 연대까지 같이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되요. 여기가 만약에 들어가는 되는 순간 내가 다시 또 선생님이 이거 어느 정도 빨리 풀리면 뒤에 문제집 이거 추가할 거예요. 아마 이게 나올 거야 학교를. 근데 대부분 한반 정도 이상 들어가요. 시험 범위. 그러니까 이거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까먹고 쎄고 왜냐면 여기가 좀 말이 많은데 수학에서 말이 많은 파트가 특히 뒷받침인데 여기랑 확률. 확률은 다 말로, 여기서 다 말이잖아. 그러면 잘못하면 완전 대망할 수 있는 단원이에요. 선생님, 이상 안 돼요? 아, 선생님, 별거 아니거든요. 읽기만 하는 데 아니야. 여기는 말장난으로 되게 어려운 성분들을 낼수 있는데. 조심해요. 이제 개별적으로 선생님이 상담할 거고요. 한 번만 더 얘기하지만 아직 한 번밖에 시험 안 봐요. 시험을 입사하는데 1년에 4번 보잖아. 얘를 4번이잖아. 3학기 중에 10번이야. 그중에 이제 하나 보고 하나. 이제 9번 나왔어. 이 중에 한 이때까지만 나머지 4번만 잘 보면 이때는 2학기부터는 다 제가요. 그리고 이때가 왜 이때 많이 포기해요. 다 같이 막아요. 1학년 끝나고 2학년 올라갈 때 처음에 시험 망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다 포기하더라고요. 부수수도 떨어져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만 잘 버텨봐야겠어요. 알지? 자, 일단은 보고 푸세요. 되느냐? 푸는 줄이 많아.
실명하고